안녕하십니까? GBATV 농업뉴스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밀 예측 시스템을 연계한 약재방제 연시회가 열렸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30일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예찰과 사전 대응 현황 보고에 이어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약재 방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시회에 참석한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에서는 지속가능한 과수산업을 위해 화상병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수재배 농업인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는 식물 검열병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전 예방을 필요한 예산 137억 원을 확보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농업인들과 협력을 좀 강화해서 사전 예찰도 강화하고 또 사전에 또 예방약도 살포하고 또 농기구나 장비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가함으로써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은 기상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꽃 감염 위험과 병증 출현 예상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올해 현장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측 정보를 활용한 약재 방제는 지역별 감염 위험 시기에 약재를 살포해 과수화상병 방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밀 예측 시스템은 기상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꽃 감염 위험과 병증 출현 예상일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처음 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지역별 감염 위험 시기에 맞게 약재를 살포하여 과수화상병 방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과 시험 포장에서 스피드 스프레이어와 드론 방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전 사과와 배 농가에서는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전용 약재를 반드시 살포해야 합니다. 2월에는 병용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괴양을 제거하였고 시에서 나눠준 방제 제약 중 1차 약재를 며칠 전 살포하였습니다. 2에서 3차 약재는 방제 적기를 기술센터에서 알려주면 즉시 방제할 예정이며 적과할 때는 정전과일을 철저하게 소독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또 개화전의 경우 배는 꽃눈 발화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약재를 살포하고 개화기 2회 방제는 예측 정보에 따른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기술원은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국민건강증진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국민참여형 건강보험사업 공모전에 제안한 치유농업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치유농업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 운동과 텃밭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로 차려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술원과 대경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중 참가자 30명을 모집해 6월과 7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치유농업을 통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팀과 1팀 1교수제를 통한 공동연구를 통해 열대마의 혈전증 예방,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연구 성과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마 유전자원의 유지관리기관으로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성평가를 통해 품종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열대마 추출물에서 항혈전 효능을 발견해 혈전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특허는 열대마 추출물의 잔류물이 가지는 강력한 혈액 응고 저해와 혈소판 응집 저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혈전증 예방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대마는 가장 널리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로 둥근 대마, 물마 등으로 불리며 일반 단마와 장마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2배 정도 많아 재배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섭 도농업기술원장은 마는 오래전부터 약재와 식품으로 사용된 친숙한 소재로 품종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구명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지역특화 재배종 고추인 수비초를 하우스에서 조기 정식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수확량도 증대시키는 재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보온 자재와 지중열을 이용해 정식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김으로써 수확 횟수와 더불어 증수가 가능합니다. 청도 복숭아연구소는 복숭아 수확 뒤 부패가 발생을 줄이는 선도 유지 특허 기술을 미생물 제어 장치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프로고팜에 통상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복숭아 품종별로 부패 과율 20에서 40% 감소, 선도 유지 2일에서 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원은 유망 아열대 작목인 애플망고의 기본 생육 특성과 재배 기술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지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배포했습니다.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와 시군연합회는 울진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회원들이 10시 일반으로 모은 성금 1,934만 원을 울진군에 전달했으며 경상북도 딸기 수경재배연합회 회원들도 울진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과소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약이 없는 병으로 발생하면 즉시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잠복기가 2년에서 5년 이상이어서 처음 발견된 뒤 다음 해부터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약재, 방제 등 사전 예방에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